자, 오늘 항균 피싱 왔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하고 갈 항균 피싱. 자, 내부 한번 볼까요? 자, 내부 잠자리. 잠자리 깨끗합니다. 폭도 넓고 16색입니다. 잠자리가 잠자리 칸막이 딱 되어 있네. 칸막이 여기 잘 되어 있네. 이게 초보자님들이 오시면은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잠자리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항진 피싱 선장님입니다. 상당히 젊으십니다. 배 타고 이렇게 선사를 많이 이용했지만 이렇게 젊은 이렇게 선장님 처음이네요. 구명 보헌의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. 오른쪽에 다 해 보셔야 됩니다. 피난여령은 구명 뱃목의 승선 낚시 캐스팅할 때 던지라고 거치대까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자, 거치대까지 다 해놨습니다. 저 여태까지 선사에 다니면서 33세 선사 선장님 처음 뵙는데 오늘 그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꽁치 포뜨는 거하고 갈치 포뜨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.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초보분들은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일 기본을 뜨는데 예. 좀 얇게 뜬다 해가지고 얇게 뜨면 됩니다. 얇게 이렇게 얇게 뜬 거랑 조금 두껍게 뜨는 거랑 이게 차이가 그 차이가 뭡니까? 물에 들어가면 이 바늘에 딱 걸렸다. 이 물속에서 나풀나풀거리는 거. 아, 딱 얇게 그, 떴을 때. 두꺼운 거. 차이가 있습니다. 아, 두껍고 가늘고 차이가 그래 있네, 그죠? 살이 아깝다고. 살 막 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. 조금 얇게 뜬다고 뜨면 됩니다. 이거는 살로 낚시하는 게 아니고 비늘로 낚시를 하니까. 아, 네. 이렇게. 보통 한 몇 토막 나옵니까? 한 몇 토막 일이 나옵니다. 몇 토막. 잘 드시네. 역시. 예. 역시. 자, 깔치도. 깔치는 자, 깔치 보통은 안 보태. 잡을 때 머리랑 꼬리만 손을 잡아야 돼요. 왜냐면 이 장갑을 끼고 깔치를 만지면 이렇게 이 은색깔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. 아, 네네네.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중요 포인트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포를 뜰 때도 깔치를 살아 있는 걸 뜨는 것보다 좀 빙장돼 있고 빙장돼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칼을 일자로 눕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밀면 됩니다. 머리에 손 딱 대고 쭉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. 역시 장갑을 최대한 안 닿게 또 크기도 거의 꽁치 비슷하게 뜨시네. 그지? 그 대게 보면요 이렇게 포를 떼는 것도 있고 요 이제 꼬리 쪽으로 만포 새꼬시 이렇게 이거 쓰는 분도 있고 이대로 반만 하면 이렇게 반 새꼬시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입니다. 요 가운데 뼈를 빼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.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왜냐면 이거는 요 가운데 뼈가 있고 이거는 이제 뼈가 없어요. 부분만도 쓸 수가 있고. 이런 방법이 있네, 그죠? 이렇게 장갑을 막 대피면 은색깔이 다 사라지고 살만 있거든요, 살만. 이러면 뭐 깔치 미끼를 쓰는데 이유가 없습니다, 이유가. 또 이렇게 보면 이 내장 부분을 또 쓰는 손님들도 많아요. 내장이 큰 깔치가 문다고 이렇게. 맞아요. 저도 깔치 그 내장 쓰고 있습니다. 이거를 또 써도 되고.
칼은 항상 배 밑에 놔두고. 예. 아, 우리 예, 선장님. 올해 33세 선장님입니다. 예. 아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. 우리 초보자분들이 예. 여기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깔치 낚시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낚시 중에 최고식을 깔치 낚시라고 하면 또 최고식입니다. 아, 선장님 잘생겼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선장님. 예. 아이 뭐 야 아이 뭐 해라 야 깔치 와 기절인 와 이런 깔치 어디서 나오노 이는 또 뭐 이 정도는 돼야지. 이 정도는 돼. 3.5지. 자, 그래, 이 정도는 돼야 돼. 새꽃이 무네. 자, 올라오자. 이제 올라온다. 자, 씨알이 정도만. 훌륭합니다. 자, 씨알. 자, 사지. 벌긴 벌다. 이 정도만 올라와줘도 뭐 훌륭하다. 자, 뭐가 힘이 들어고 와. 야, 이 모가지 다 뜯었다. 저를 오네 이제 저를 놓아 소리 너무 가지 소리 너무 가지 소리 잘 온다 야 야 이제 저를 놓아요. 잘 온다. 1타 6피 뭐. 하늘 9개, 6개 뭐. 훌륭하지?
음식을 좋아. 잘 올라옵니다. 선장님 어머님입니다. 선장님 어머니. 야 대박입니다. 내가 봤을 때는 대박이 대박. 남도 더 잘하시네. 폴론다. 오, 더 시작하다. 오. 오. 같이 나옵니다. 자, 지금 바다를 9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에이, 떨어져. 고기 나오는데, 씨. 자, 오늘 조항입니다. 오늘 앞에, 자, 2번, 1번, 2번 쪽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. 1번, 2번 쪽. 자, 1번 쪽 조항입니다. 1번 쪽, 2번 쪽. 자, 2번 쪽. 자, 2번 쪽 조항입니다. 자, 거의 망쿨이죠. 자, 2번 쪽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제 건 보겠습니다. 제 거, 제 거는, 자. 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회원 조사님 거 한번 볼게요.
건데요, 회원 조사니까. 자, 회원 조사님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회원 조사님도, 야, 맞아 없습니다. 그렇죠. 회원 조사니까 맞아 없습니다. 자, 오늘 문마다 갈치 낚시. 통영 황금비신에서 낚시를 했습니다. 오늘 대체적으로 뭐 갈치는 대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고 오늘 선사도 네,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. 괜찮았고 오늘 또 즐겁게 낚시하다가 또 철수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